그런데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참상을 알 수가 있는 노래가 하나 남아 있죠. 아, 그 전쟁통에도 뭔가 노래로 남겨진 네네. 작품이 있는 노래. 우리가 잘 아는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의 노래. 아, 이게 그때. 네. 제목은 굉장히 무슨 관광지.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평안한 여기서 가장 잘 노래에 가깝게 낭독하실 수 있는 분은 역시 정철홍 씨. 아, 철홍님이죠. 먼저 네. 부탁을 드려볼까요? 제가 노래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얼이로다 살아갈 것이로다 청산에 살아갈 것이로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아갈 것이로다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리얄라. 와, 이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거 학창시절이 딱 생각나는데. 얄리얄리얄랑숑 생각나시죠? 이런 거 좀 외웠었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정말 어렵게 외웠거든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그 얄리얄리 무슨 얄, 뜻이에요? 얄리얄리 얄랑숑. 놀리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음 들어가면 이게 애교를 부린 건가?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얄리얄리 얄랑숑 하는 이 후렴구는 초롱 씨가 있으니까 아마 잘할 거예요. 네. 이른바 구음. 네. 국악에서. 네, 네. 뭐예요? 구음 좀 설명해 주세요. 구음은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그 분위기를 표현하는 소름 끼치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고 보통은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검거 소리를 내건 가야금 소리, 해금이건 또는 북장단 소리를 내건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그 구음일 거라고 봐요. 얄리얄리 얄랑성 하는 게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 노래를 어떤 느낌으로 배웠어요? 아, 이때 좀 맑고 청아한 느낌. 맞아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산에 살겠다라고 하는 세속을 벗어나는 그러나 좀 멋진 노래로 지금 우리가 들리는데 그 이면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버린 생활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산에 살겠다, 바다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성들을 산으로, 섬으로 피난을 시켜버렸던 그래서 청산에 살고 바다에 가서 사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나눠서 바캉스로 산에 가고 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아니네요. 완전히 다르네요. 이 노래가 그때의 그런 사회 현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아 근데 교수님 저 확실히 청산별곡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냥 무작정 외웠던 것은 느낌이 다르고 당시에 좀 슬픈 느낌도 전달이 되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기 가사에 보면은 해금을 켠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아 청산별곡 안에요? 네. 오. 그 대목을 한번 또 초롱 씨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가다가 들었노라 벌판을 돌아서 가다가 들었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노라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리얄라 해금을 켜는 거 해금을 켠다는 말이 나와요. 해금은 원래 한국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라고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예. 중국 거요? 네. 네. 또 중국에는 얼후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근데 예. 얼후는 그 줄이 철로 되어 있어요. 기타나 바이올린처럼 철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악기인 해금은 명주실로 되어 있어서 그 소리가 굉장히 달라요. 그 풍기는 연주하는 뭐 모양은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냥 소리가 다르죠. 아무래도 그게 다르다 보니까. 그러네. 네. 오, 역시 한복 입고 오신 보람인데요. 쏙쏙박입니다. 네. 아. 근데 이런 해금 같은 악기도 아마 우리 가잘 씨의 고향인 이란이나 이쪽 그 서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역이라고 부르는 아라비아 반도 쪽에 악기들이 들어와서 중국에 와가지고 다시 바뀐 그리고 다시 그걸 우리는 우리식대로 개량해서 쓰는 악기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 청산별곡에는 그 어떤 사회상이 나타났나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이 가져온 그 어떤 참상 속에서 그 참상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였는데
이제 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노래가 일반 민중들 사이에 널리 불리우고 또 전문적인 악사들이 이 그것을 더 세련되게 노래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데 결국은 보면은요 전쟁 때문에 그 문화가 교류되고 또 시대가 또는 사회가 바뀌고 그런 면도 있죠. 그것이 그대로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문화 현상인 것 같아요. 참 역설적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 현상이죠.